지난 6일 강원 삼척시 원더급에서 여의도 면적 15배에 달하는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화재로 인해 정부는 인력을 총동원하여 산불을 열심히 진화 중인데요.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울진 삼척은 9일 만에 100% 진화에 성공했고 사람들은 고생하신 소방대원, 군인, 자원봉사자 등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많은 박수를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본인들은 이런 한국의 훈훈한 상황이 못마땅했던 모양입니다. 그들은 울진 삼척 산불 상황에 대해 조롱하는 댓글을 달며 한국이 다 불타버렸으면 좋겠다는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한 일본 자위대원이 입을 열자 일본인들은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어떤 일이 일본 인터넷상에서 벌어졌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일본 아사히 TV는 한국 동부에 대규모 화재가 발생했다고 울진 삼척 산불 현황을 전했는데요. 해당 뉴스에 달린 일본인들의 댓글이 유치하고 저열하기 짝이 없어 일본 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도와주길 원한다면 수고비로 2억 엔이나 주고 말해. 이산화탄소나 늘리지 마라. 뭔가 호스가 가정적이고 위력이 약해. 서울까지 불태워버려라. 일본은 아무런 원조도 하지 않을 거야. 도와줘도 트집을 잡을 게 뻔하니 방치해야지. 한국 도와주지 마. 일본인들은 한국이 도와달라고 요청해도 도와주지 않겠다. 돈을 20억 주면 도와주겠다 등 한국을 얕잡아보는 발언을 하면서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도와줄 생각조차 없으면서 대한민국은 도움을 줘도 트집을 잡는 나라라는 모함을 했고 마치 한국이 일본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상황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이런 와중 한자위대 출신의 남자 A씨는 장문 수준의 긴 장문 글을 남겼습니다. 그는 한국을 욕하는 일본인들을 꾸짖는 어조로 일본이 한국 보고 뭐라 할 처지가 아니다라고 일침을 놓았습니다. 자위대 출신의 일본인인 그는 신입 때는 일본 국민을 수호하는 군인이라는 것에 큰 자부심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한국도 일본 못지않게 국방력이 뛰어나다는 말을 들었고 예전에 일본 개그맨들이 한국 해병대 훈련 체험을 하는 걸 TV에서 본 적이 있어서 한국의 군대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항상 궁금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바쁜 일상 가운데 해병대 캠프까지 갈 시간은 없었기 때문에 군인으로서의 일을 묵묵히 수행하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자부심을 산산조각 내버린 사건이 생겼죠. 몇 년 전 발생한 나아시의 실리성 화재 사태는 늦은 진압으로 인해 사람들의 질책을 받았었는데요. 작고 큰 화재 사고는 어디에나 존재했지만 실리성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일본의 자랑거리였기 때문에 절대 간단하게 넘어갈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늦은 진압의 원인으로는 실리성의 특성상 소방차나 호수가 닿기 어려운 공간이 있음에도 헬기를 활용하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그 당시 지켜보던 주민들도 답답한 마음으로 왜 자위대 헬리콥터를 사용하지 않는가라고 불만의 목소리를 냈지만 끝까지 헬기는 오지 않았습니다. 담당자는 헬기의 소화 활동은 몇 톤의 무게에 물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주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시가지에서 헬기로 화재를 진화시키는 건 좋지 않다. 라고 변명을 했지만 말도 안 되는 변명이라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었습니다. 댓글들은 고베의 지진재해 때도 헬기가 출동하지 않아서 5,000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사건을 겪고도 아직도 자위대가 정신 못 차리고 무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면서 비아냥거렸습니다. 자위대를 향해 쏟아지는 거친 욕설과 비아냥, 비난에 군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자존심이 깎여 내려가는 걸 느꼈던 A씨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헬기 운용도 제대로 못하는 군대가 과연 전쟁이 터졌을 때 제대로 싸울 수 있을까 고민이 된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일본 군인인 게 자랑스럽지 않았고 일의 의욕을 잃은 그는 군인 일을 관두고 다른 일에 종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국 해병대 훈련을 일반인도 체험해볼 수 있는 캠프를 외국인에게도 개방한다는 소식을 들었고 미뤄왔던 휴가를 이용해 한국군 대체험을 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처음에 A씨는 새로운 경험에 의의를 둘 뿐 한국 군대의 수준이 높을 거라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국방력에 자부심이 있었지만 막상 자위대의 현실을 눈으로 직접 보고 실망했던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 군대의 명성도 소문만 어마어마할 뿐 실속이 없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TV에서 보여준 훈련들은 보여주기식으로 과장된 훈련이라고만 생각했죠. 캠프도 4박 5일의 짧은 일정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군인이었던 그에게 크게 부담이 되진 않았습니다.
캠프 1일 차에는 과거를 주제로 입소식과 해병대 역사 소개, 군간이 제식 훈련을 가졌기에 생각보다 별것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2일 차부터는 훈련의 강도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형 상륙 장갑차 체험 KAAV, 고무보트 기초훈련 IBS, 전투 수영과 이함훈련 등등을 겪어가며 혹독함을 실감했고, 그는 이런 훈련을 일반인에게 개방하여 체험시킨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3일차에는 공수유격 기초훈련을 비롯해 생존을 위한 심폐소생술 등을 익히면서 강인한 체력과 도전의식을 기르고, 4일차에는 화생방 체험과 실전 체력훈련을 했습니다. 마지막에는 훈련을 끝까지 마친 수료자들은 해병대 빨간 명찰을 받았고, A씨는 기념품일 뿐이지만 자신의 이름이 적혀있는 명찰을 보면서 한국인이 아님에도 묘한 자부심이 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A씨가 해병대 훈련을 경험해보고 나서 가장 놀랐던 것은 IBS 훈련이나 암벽, L자형 레펠 등의 몇 가지 프로그램은 실제 군대에서 병사들이 받는 훈련과 거의 똑같았다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IBS 훈련은 먼저 육지에서 고된 기초훈련으로 단련한 뒤 바다에 들어가는 패더링 훈련에 들어갔기 때문에 온몸이 산산조각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도 이 캠프가 해병대의 훈련을 완벽하게 구현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적어도 일본 자위대의 훈련보다는 강도가 높다는 것을 몸소 체감했습니다. 해병대 캠프는 체험자들이 일반인임을 고려해 훈련생마다 강도를 조절하기 때문에 과거 직업군인이었던 그는 거의 한국 정규군 수준의 지옥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강도가 일본에서 직업군인을 하던 시절보다 훨씬 높았기에 가끔 일본으로 돌아가고 싶은 충동을 강하게 느꼈다고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일반인의 개방된 훈련도 이 정도인데 실제 한국 남성들이 군대에 가서 겪는 훈련은 얼마나 혹독할지 상상이 안 간다고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일본인들이 한국 군대에서 훈련받은 한국 남성과 전투에서 이길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일본은 자위대 훈련 프로그램을 좀 더 탄탄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 뒤로 A씨는 한국군의 행보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번 산불 사태도 헬기 하나도 제대로 못 보낸 자위대와 다르게 한국은 재빠르게 소방헬기 80여 대를 집중 투입하고 경찰, 군인 등 1만 8천여 명을 투입해 집중 진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소중한 세계 문화유산 하나 못 지킨 일본이 할 말은 아니다. 일본 자위대야말로 해병대 훈련에 보내서 좀 제대로 교육받아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사실을 믿고 싶어 하지 않아 무슨 한국 군인이 일본 군인보다 강하다는 거냐? 같은 일본인이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믿고 싶어 할 수 있냐고 반박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의 말에 동의하면서 맞장구치는 댓글들로 인해 반론은 큰 힘을 얻지 못했습니다. 일본인들도 웬만하면 한국 편을 들어주고 싶지 않지만 자위대의 형편없는 명성은 자국 내에서도 무척 유명했기 때문입니다. 자위대의 군 기강이 엉망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시 중 하나가 홋카이도 육상 자위대 훈련장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훈련 중에 실수로 실탄을 쏘며 대원 2명이 신체적 해를 입는 사고가 생겼는데 안전한 공포탄이 아닌 실탄을 훈련병들한테 실수로 배포하여 다치게 된 사건입니다. 한국군이라면 절대 상상도 할 수 없는 실수였죠. 훈련 전에 장비를 철저하게 점검하는 것은 기본 중 기본이며 만약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군인은 엄격한 징계를 받습니다. 평상시에도 이런 실수를 하는 병사가 전쟁 중에도 무기를 제대로 챙긴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 사건은 일본 내에서 엄청난 비판을 받은 것은 물론이고 해외까지 퍼져나가 대망신을 당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정도면 장비 좋은 시리아 정부군 수준 아니냐? 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시리아군은 밀리터리 매니아들 사이에서 천적인 이스라엘과 전투력을 자주 비교당하며 중동 전쟁에서도 참패하는 모습을 보여준 최악제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과 시리아군이 비교당하듯 한국과 일본의 군대의 전투력을 측정하면서 일본은 아시아의 시리아군이냐, 인구수는 한국의 2배인데 전투력은 반대네 라는 소리를 듣고 있어 일본 국민들은 얼굴을 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경각심을 느낀 일본 자위대는 한국 해병대의 고위 장교들을 파견했습니다. 2021년 3월 9일 일본 밀리터리 매니아의 트위터에 사진 하나가 올라왔는데 자위대 수륙기동단 간부들이 한국 해병대 참관을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해당 사진에 대해 일본 네티즌들은 왜 하필 한국군한테 배우러 간 거냐고 거부감을 표시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반대로 한국이 싫더라도 배울 점은 배워야 한다면서 한국군을 참고해 군사훈련 프로그램부터
다시 다 뜯어 고치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이런 반응은 자존심 강하고 한국을 깎아내리는 일본조차 한국의 군대는 무시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맹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기와 질투는 항상 타인을 쏘려다가 자신을 쏜다. 남 욕하려다가 오히려 내 허물만 들추게 된 일본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 교훈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